이번엔 바뀐 명령어, 그리고 수행해야 될 업무죠. 프로세서를 참조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할 텐데 믹스 해서 스타트를 여전히 다시 넣을 겁니다. 이전에 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내용이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메인의 스타트 게임입니다. 메인의 스타트 게임을 이렇게 했어요. Self run after press enter to continue가 아니라 지금 교재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넣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메시지 이거 다 지우고 이렇게 넣죠. 이렇게 해서 실제 그러면은 스타트 게임을 불러와서 요 세 가지를 보여주게 되겠죠.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올까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던전 크롤 부분이 요 부분이고 그리고 두 밑에 두 문장이 요 문장이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을 다시 돌려서 이렇게 바꿔볼까요? 첫 번째 웰컴 메시지입니다. 웰컴 메시지는 밑에 펑션 이렇게 넣었고 좀 전에 그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shell script press enter to continue가 나오겠죠, 그죠? 일단 여기까지만 볼까요? 해서 이렇게 start 하면은 일단 press enter to continue welcome message가 나오고 welcome message가 이 부분이죠. 그리고 press enter to continue self prompt가 호출했습니다. self prompt는 여기서 불러왔어요. mix shell.io 이걸 shell로 좀 불러온 거예요. shell 그죠? 그래서 불러와서 지금 썼고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엔터 치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히어로 초이스를 호출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밑에 있는 히어로 초이스에서 이제 던전 크롤 CLI 히어로 초이스 스타트. 히어로 초이스가 우리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요런 스타트를 이제 호출하게 될 텐데 스타트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가 좀 복잡해요? 앞에 있는 거 커맨드 클리어하고 그다음 스타트 바이 초징 유얼 히어로 그게 되죠, 그죠? 일단 요 부분까지 실행되는 걸 볼까요?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은 좀 지워놓고 여기까지는 수습으로 처리하고 이 두 개만 보죠. 그러면은 스타트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프레스 엔터 투 컨티뉴 왔죠? 엔터를 하게 되면은 넘어가서 스타트 바이 추징 유어 히어로 이거죠. 클리어하고 화면이 클리어가 됐잖아요. 클리어하고 다시 이 문장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감이 오시나요? 그죠? 화면을 클리어하니까 보기도 훨씬 깔끔하죠. 자, 다시 볼까요? 다시 한번 스타트 하면은 이렇게 프레스 엔터 하라고 돼 있고 프레스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화면을 클리어하고 다시 여기에 출력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히어로 해서 던전 크롤 히어로 올 던전 크롤 히어로즈입니다. 여기죠. 여기 있는 거.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요 히어로즈 올 해서 올 펑션하게 되면 요 부분이 리턴되죠. 다. 그죠? 나이트 위저드 등등등이 리턴돼서 돌아옵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 갔나요? 메인 엑스에서 히어로 초이스 스타트 여기 있네요. 올 해서 히어로즈에 담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넘 앳 어떤 것을 이넘 앳은 어떤 일련 번호 있는 것을 불러와서 여기다 담나 말이잖아요. 얘를 조금 이따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에 쓸 겁니다. 히어로 파인드 히어로 바이 인덱스 얘가 이 부분입니다. 얘는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히어로즈 가져온 데이터 중에서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이걸 하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다른 것들, 그럼 여기 있는 이 펑션들은 다 밑에 줄줄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디스플레이 옵션도 나와 있고 요 내용도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달라진 거는 인덱스를 0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디폴트는 0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인덱스가. 그런데 1부터 시작하도록 바꿔놓은 겁니다. 1부터 시작하도록 바꿔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해서 코드를 보시고 이제 스타트 하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 엔터 하면은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왔죠. 요 부분입니다. 요렇게 출력을 하기 위해서 출력되는 부분까지 출력되는 부분까지가 어딘가요? 여기서 shell prompt까지죠. 여기까지입니다. generate question 다음에 shell prompt까지. 만약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요 부분 지워놨을 때 다시
클리어하고 믹스 스타트. 그러면 프레스 엔터 1 2 3 됐죠? 이걸로 끝이에요. 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넣어서 이제 몇 가지 더 질문, 그러니까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사용자와 질의 응답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엔터 하고 이번에 2 그러면은 2에 대해서 위즈더 헤드 스트롱 어택 발 로 헬스라고 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히어로즈의 위즈더의 이 부분입니다. 어디 있나요? 이 부분이 출력되고 있죠. 그죠? 여기 있는 코드는 보시면 바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컨펌메이션에서 끝나는 부분, 여기에 히어로 초이스입니다. 히어로 초이스에서 컨펌해서 이 히어로가, 그러니까 이제 메인 태스크 시작을 해서 캐릭터 스트럭트를 이용해서 히어로를 구성을 했고, 그 히어로 초이스를 통해서 히어로를 하나 선택을 해서 화면에 던져주는 거, 그죠? 여기까지가 지금 진행된 과정이에요. 요만큼이죠. 자, 이어서 이제 룸 스트럭트를 이용해서 또 뭔가가 진행이 되겠죠. 룸도 뭔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한 가지 언급할 거 있죠. 뭐냐니까 이걸 보시면은 다른 것, 다른 펑션들은 다 지금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펑션들이잖아요. 펑션들은 다 파이프를 이용해서 만들었고 미터에다가 기술되어 있어요. 기술되어 있는데 얘만 find hero by index 얘만 anonymous 펑션이고 걔는 여기 위에 있어요. 위에. 그죠? 그리고 anonymous 펑션은 다른 펑션들은 밑에 있는 펑션들은 아규먼트 이렇게 뭘 받아라 실행하라고 해서 이런 뭐 빈가로라나 이런 게 없습니다. 없죠.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얘도 얘도 그렇고. 그런데 anonymous 펑션은 점을 똥 찍고 이렇게 또 빈가로 두 개를 표시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펑션 def로 통해서 def죠. def를 이용해서 만든 펑션들 하고 그렇지 않고 anonymous 펑션으로 만든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은 anonymous 펑션, anonymous 펑션이에요. 여기 anonymous 펑션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들으셨죠? 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남 모듈의 at이라고 하는 펑션이에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앞에 end 기로 붙이고 argument를 전달을 하게 되면 얘는 anonymous 펑션이 만들어져서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몇 차례 말씀을 드려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anonymous 펑션은 다른 펑션과 달리 이렇게 점 찍고 실행을 하도록 이렇게 가로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엘릭스를 다루는 분들 중에서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왜 anonymous 펑션은 일반적인 펑션들과는 호출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그죠? 굳이 가로로 붙이고 굳이 점을 찍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이유. 그리고 얘는 왜 다른 애들은 다 뒤에 있는데 얘는 왜 여기 먼저 이렇게 기술을 했는지, 그죠? 얘는 이제 variable에 담은 거잖아요. variable을 담아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얘는 지금 variable이에요. variable에 담겨 있는 anonymous 펑션을 호출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엘릭스 언어를 만든 조세 발림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조세 발림이 직접 스택 오버플로우에 답변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 부분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 그 언어를 만든 사람이 직접 답한 게 있으니까 그 다음 에피소드쯤 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어쨌거나 일반적인 펑션들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세 종류의 펑션이 있어요. 첫 번째 인암 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듈 우리가 만든 펑션이 아닙니다. 그죠? 인암 모듈에 있는 맵의 아규먼트를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anonymous 펑션이죠. 그죠? 맵에다 anonymous 펑션을 전달해서 요 히어로즈가 여기 들어가서 뭔가 만들어져서 여기 전달되고 하잖아요. 근데 def 펑션의 포맷 방식과 anonymous의 펑션의 포맷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잘 봐두셔야 됩니다. 앞으로 요 부분 때문에 여러 번 헷갈리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나머지 코드들은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혹시라도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게시판에 질문 남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이 동작하는 메커니즘, 그러니까 히어로를 전달하는 것까지, 추진 히어로까지 여기도 넘어오고 이 부분 왜 이렇게 했는지도 이해가 되시죠? 인티저 파스하는 경우 우리가 사용자가 1, 2, 3, 4 뭐 숫자를 넣고 엔터키를 치잖아요. 그 엔터키를 빼내는 부분이에요. 이 뒷부분이 우리가 쓰는 건 앞에 있는 숫자만 쓰면 되죠. 그죠? 그래서 숫자만 쓰는 것이고 마이너스 1을 한 이유는 뭐죠? 우리가 지금 원래 0, 1, 2로 시작하는 것을 1, 2, 3으로 시작하게끔 코드로 바꿔줬잖아요.
바꿔줬으니까 실제 인덱스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다 1을 또 빼줘야지 실제 인덱스가 되죠. 그죠? 요 알고리즘도 여러분도 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피소드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그죠? 여기 있는 내용들이 완전히 다 이해가 되셨으면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게시판에 언제든지 질문 남기시기 바랍니다.